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구랑 거미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슈퍼푸드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슈퍼푸드는 앞에 이렇게 소분을 해놨는데 이 슈퍼푸드입니다. 이 슈퍼푸드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JIF 컴퍼니에서 출시되는 바나나 크림 맛 슈퍼푸드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색깔 보시면 요런 식으로 색깔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미숫가루 같은 느낌이 나는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JIF 회사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 옛날에 지호의 곤충 공장이래. 지호의 곤충 농장.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회사 이름이 JIF 컴퍼니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이제 뭐 타란툴라를 하다가 뭐 타란툴라 절지동물을 하다가 이제 파충류로 넘어 이제 주가 된 회사인데 일단 거기서 회사에 오랜 연구 끝에 나온 뭐 슈퍼푸드라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뭐 협찬 받아서 뭐 하는 건 아니고 제 협찬 받을 뭐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사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리뷰를 영상을 찍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섞는 거를 슈퍼푸드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판기아 슈퍼푸드를 좀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로 좀 바꿔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먹는지 어느 정도 먹는지 테스트도 해볼 겸 한 두 달간 써봤어요. 써보고 리뷰를 솔직하게 적어본데 영상을 남겨보는 거니까 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한 20마리 정도 돼서 여기다가 적정량을 담아볼게요. 저는 한 3스푼 정도 넣거든요. 이렇게 한 이 정도 가득 넘치게 한 3스푼 정도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섞을 텐데 물은 슈퍼푸드 비율은 1:1 정도 돼요. 1:1 정도 되는데 일단 섞으면서 저는 또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섞어보면 섞어볼게요. 기존에 이제 판기아 슈퍼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년 반 넘게 사용해봤는데 일단 섞고 나면은 처음에는 좀 응고되는 느낌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다시 풀어졌거든요. 근데 이 JIF 슈퍼푸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바나나 크림 이 슈퍼푸드만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제가 물을 좀 여유 있게 넣어서 지금 이렇게 좀 묽은데 좀 있으면 또 응고가 돼요. 좀 있으면 또 다시 되직해지거든요. 그걸 일단 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주고 지금 물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보면은 초점이 잡히나? 물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약간 아까 가루 때는 약간 미숫가루 색깔 느낌이 나는데 약간 녹색 느낌이 나는 이렇게 색깔을 보여줍니다. 약간 녹색이 있으면서도 미숫가루 색깔도 나고 약간 초록색 느낌을 보여준다고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런 느낌이 나고 지금 섞어주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만 좀 묽지 섞다 보니까 다시 약간 점도가 높아지는 그런 지금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주고 조금 있으면 다시 되직해져요. 그때 다시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점도를 맞춰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고 조금 있다가 얼마나 저기 되직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점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아까랑 색깔이 좀 다르죠? 아까는 좀 묽은 녹색이었다면 좀 색깔이 진해졌습니다. 그만큼 점도도 좀 진해졌고 지금 되게 숟가락으로 적어보는데 확실히 좀 응고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물을 생각보다 조금 더 넣어서 약간 그렇게 막 되직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이 정도면 거의 한 케첩? 케첩 정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여기 제가 사용하는 그냥 먹이 그릇인데 연고통이에요. 연고통이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적정량을 떨어서 넣어주시고, 자, 여기 한번 이게 더 밝을 테니까 케이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점만 잡혀라. 이렇게 보시면 농도는 이렇고 색깔 이래요. 제가 한두달 정도 애들 먹여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판게야 제품이 좀 선호도가 높아요. 제가 그동안 그거를 계속 크레스티드 갖고 아이들한테 먹여왔고, 그게 좀 이거에 비해서는 향이 더 좋아요. 그게 뭐 과일 향도 있고 곤충향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판게야 제품이 향이 좋고, 이 JIF 제품의 향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향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곤충 성분이 주로 돼 있는 베이스로 돼 있는 지금 제품이고, 이 안에 주요 성분들이 그 JIF 사장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아니면 카페에도 설명이 잘돼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거 사용해도 괜찮겠다,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단 뭐 판게야 제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국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JIF 슈퍼푸드가 거의 탑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걸 제가 한두달 정도 먹여봤을 때 아이들이 처음엔 좀 거부를 했어요. 한 1, 2주 정도는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때 좀 점도 조절에도 좀 실패를 해서 약간 되직해서 저는 이렇게 자율 피딩을 하는데 보통 넣어놓고 한 이틀 있다 빼주거든요. 보면은 안 먹어서 굳은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점도도 좀 이렇게 좀더 묽게 해주고, 묽게 해주면 아무래도 좀 오래 기간을 이제 좀 하루 정도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점도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먹어본 애들은 확실히 한번 먹으니까 잘 먹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바나나 크림 이 슈퍼푸드가 그 초기에 출시된 바나나 크림 슈퍼푸드보다는 약간 좀, 그런 크레스트 있고 뭐 선호도라 해야 되나 중독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좀 완화시켜서 나온 제품이래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 건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것도 충분히 선호도 있게 먹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용해보시면 처음에 뭐 주사기 피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먹이면 되는데, 주사기 피딩 저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잘 먹어요. 이렇게 막 거부감이 있는 슈퍼푸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게이 JIF 제품이 방부제가 없대요. 방부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장기간 뭐 이렇게 어디 외국이나 이런 걸로 뭐 수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에서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방부제가 많이 없고, 대신 단점이 유통기한이 짧다. 이게 지금 제가 왔을 때 지퍼백 형식으로 왔는데 개봉 전에는 그래도 한 1년 유통기한인데, 개봉하고 나서는 두 달, 세달 안에는 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밀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이 안전 유통기한이고, 그 이후부터는 품질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요런 통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는 게이 통이 한 달이면 다 없어져요. 이걸 다 이렇게 그 밀봉된 봉투를 뜯어 걷으면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차거든요. 근데 한 달이면 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굳이 뭐두달 이상부터는 뭐 향이나 맛이 변질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빨리빨리 소진을 하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이런 통에다 쓰고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외국 제품들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번 저번에 판기아 슈퍼푸드가 한번 대란이 났었죠. 한번 품절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국내 제품을 좀 써보려고 이렇게 써보다가 리뷰를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별 5개에서 한 평가를 한다면 한 4개에서 4개 반 4개에서 4개 반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도 좀 써보고 싶어져요. 이걸 먹여보고 나니까 나중에 다른 슈퍼푸드를 또 쓰게 되면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실게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